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역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죠. 사고로 죽던, 병이 나서 죽던, 뭐 나이가 많아서 죽던,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정말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뭐 종교 지도자든 교주든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다 죽음 앞에 쓰러졌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종교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했던 말씀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뭐 종교나 또는 여러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인가? 이 희망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그러한 인스피레이션을 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러한 지어낸 이야기인가? 자, 그렇다면 뭐 저를 비롯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최대의 사기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그게 아무리 듣기 좋고 희망적인 얘기라고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다른 모든, 사실은 종교,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도 다른,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의 그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진리이고 생명이고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자,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은 정말 사실이어야 하고, 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주는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것보다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로마 시민권자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그거 하나도 안 아깝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 안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나 끝까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말씀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8절 전전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한 2000년 전쯤에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살았던 한 사람이고 그가 한 33년쯤 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 또 그 죽음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그렇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다. 자, 그걸 위해서 죽었다고 하더라. 자, 요 정도의 아주 아주 간단한 교리적인 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더라라는 지식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아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에 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여러분 모르시면 다 구글에다 치면 다 나오고, 요즘엔 뭐 챗GPT까지 나와서 뭐 정말 대단한 것들을 너무나 손쉽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이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자,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뭐 거기에 어떤 영양 성분이 있는지, 뭐 비타민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정보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과를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 그 사과에 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죠. 뭐 보통 빨간색이고 뭐 빨간색이 아닌 사과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렇고 뭐 크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향은 어떻고 또 어떠어떠한 그 사과를 먹으면 유익이 있고 많은 사과에 관해서 알 수 있는데 사과를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사과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과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알았지만 정작 사과를 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맛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치 지금 사과가 어떠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걸 먹으면 어떻다 아는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여기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것은 이런 체험을 동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알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알고 교육받아서 알고 익숙하게 알고 듣고 했던 자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일갈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종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식들 말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아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시는가? 자, 거기에 달려있어요, 관건은.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형제든 자매든 여러분이 한 집안에 사는 사람은 뭐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압니다. 딱 부모들은 보통 뒤통수만 보면 압니다. 이 녀석이 지금 뭐하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대충은 압니다. 왜요? 어떻게 알죠 그거? 그게 바로 진짜 체험적인 앎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냥. 지금 속이 상하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앎의 관계일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신 것은 바로 그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러 오신 겁니다.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의식을 행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기념식을 하듯이 여러분 세상에서 뭐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기념식 하죠. 뭐 과거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뭐 이랬는데 아 그거 참 중요한 일들 우리 조상들이 했습니다 하고 기억하고 끝나는 거 말고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 예배가 기념식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념하는 단순히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2000년이나 사셨던 그분을 감사합니다 이루어졌던 일을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 분입니다.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 교리만 뭐 찬송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고 물론 그 체험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전에 좋다는 거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즐겁고 기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왜?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체험이 계속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아깝지 않다 어떠한 것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최고의 기쁨과 체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그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수님이 뭐 훌륭한 이 세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뭐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고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말고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기독교의 정말 핵심인 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 힘이라는 뜻입니다. Power of Resurrection.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활의 힘, 그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센 거. 자,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이 이제 스포츠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권투 하면은 권투 세계 무슨 보통 이제 무게별로 물론 나누지만 세계 챔피언이 있죠.
챔피언은 뭡니까? 그 영역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있으면 보통 거기다가 도전을 하죠. 도전을 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챔피언이 이기면 계속 지키는 거고 챔피언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면 어떻게 되죠? 챔피언 뺏깁니다. 더 강한 사람이 챔피언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튼 싸워가지고 제일 이기는 사람이 챔피언인데 이 세상에서 챔피언이 뭔가요, 여러분? 제일 강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뭐 부자, 아무튼 여러분 뭐 훌륭한 건 다 갖다 대보십시오. 그 어떠한 사람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뭐죠? 뭔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인간으로서는 지금 제가 했던 뭐 황제든 세상을 다 정복한 무슨 뭐 옛날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든 징기스칸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나폴레옹이든 아무튼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다 사람들 다 졌어요 여기에. 또 뭐 요즘에 요즘으로 따지면 운동 제일 잘하는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또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뭐 PhD 따고 뭐 아무튼 노벨상 받고 뭐 이런 사람들 아무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뭐죠? 죽음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외?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죽음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뭐 아무튼 다 동원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사망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그죠? 세월하고 싸워서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세월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하장사도 유능한 사람도 다 쓰러져 갑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그래서 아무튼 인류 역사 속에서 뭐 아직도 글쎄요 정복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질병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뭐 요즘에 그래서 뭐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 인간들이 보기에 꽤 그래도 상당한 진선이 있었다라고 뭐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한참 멀고 제가 볼 때는 한참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강한 게 죽음인데 죽음이 왜 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값, 아담이 대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제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은 우리가 사실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지금 살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챔피언 죽음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진짜로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게 어떠한 질병이 될지 사고가 될지 또 다른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 자신 있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망과 일전을 벌이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위해 왕노릇 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놈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여러분 보시면 보통 역전극을 좋아하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막 이기고 끝나버리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막 엎치락뒤치락 막 이렇게 이쪽 팀이 이기는 것 같다가 이렇게 또 특별히 만약에 다 진 것 같다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이기는 그런 게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재밌어하죠. 세상에 사실은 그런 역전의 게임이 많아도 스토리가 많아도 아마 최고의 역전극이 이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치 여느 사람처럼 예수님도 그 사망에 삼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무슨 뭐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물고기 같은데 확 삼켜졌는데 아이고 끝났구나 이제.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물고기를 확 예 찢고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사망을 완전히 끝을 내셨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Death,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는 죽음의 죽음. 자, 죽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자 죽었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끝났다 이럴 때 많이 쓰죠. 아 죽었어, 끝났어. 근데 뭐가 끝났다고요? 그 인류를 다 다스리고 왕노릇하던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참 이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가끔 놀래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이태리 사람이 이제 몇백 년 지난 얘기인가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 부활도 안 믿고 당연히 예수님도 안 믿고 좀 강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죽을 때가 되니까 좀 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그 관 위에다가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나는 부활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절대로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을 믿지도 않는다. 자, 이렇게 막 가득 써놨대요, 관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무거운 돌을 갖다가 덮어놨대요. 근데 몇 백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 관 속에 도토리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도토리가 그 관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이 사람 관을 깨뚫고 돌을 깨뚫고 그리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가끔 보시면 막 아스팔트나 막 이렇게 바위 같은 데도 보면 그 바위를 쪼개는 이제 그러한 이제 파릇한 풀 같은 게 돋아나거나 이런 걸 가끔 보시죠.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도 꽤 강합니다, 여러분. 꽤 단단해 보이고 바위든 뭐 아스팔트든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꿰뚫는 힘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고 쓴 권능이라고 쓴 말이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가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원래 헬라 원어 그 원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부활의 그 강력한 힘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는데 자 그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가. 자, 이 비결이 중요한 거죠. 그게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되는가. 연합의 원리입니다. 같이 합쳐지는, 연합되는. 오늘 여기 교회 오시면서 걸어오신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다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또 빨리 달리고 그러한 사람도 차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차가 이기죠. 그래서 사실은 연약한 우리가 다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얼마 못 가지만 우리가 차만큼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차를 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다리로는 속도나 뭐 거리나 얼마밖에 못 가는데 내가 차만큼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차에 올라타니까
차만큼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뭐 기차도 타고 또 우리는 날개가 달려있지 않아서 날 수 없는데 요즘엔 많이 날아다니죠.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한국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뭐 거의 전 세계를 웬만하면 하루에 갈 수 있는 자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날아다닐 수가 없는데 비행기하고 우리가 연합을 하니까 비행기만큼 멀리 빨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한 능력과 힘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능을 입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인격적으로 알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중생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자 우리가 받은 그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중생한 그 영혼의 생명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어땠죠? 우리는 죽었었어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죽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력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신자의 출발이 바로 이 생명으로 출발됩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스승으로서 그것도 못 깨닫느냐? 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공기가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실래요? 공기 없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근데 보이지 않아도 우리 숨쉬고 있죠. 그만큼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정말 내가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라는 말의 핵심은 바로 사실 한 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권능을 계속 맛보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데 자, 여기 비결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자, 제일 끝에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자, 거기는 좋은데 그 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걸리실 거예요. 자, 뭐가 나오죠? 부활에 이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 죽으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 수 있는가는 역설적이에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 아까 그리스도와 연합 얘기했는데요.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죽어야 다시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함께 죽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중생, 다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면 물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능력을 받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부활의 생명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많이 요절로 외우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죽을까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죽어야 다시 이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